김연아를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 했는데 보류했습니다. 보류. 그 보류한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 며칠이었더라? 지난 그아 21일 날, 21일 날. 2월 21일.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요일이야? 2월 21일. 지난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박진하고 김연아를 단수공천했습니다. 박진은 서대문 을, 김연아는 고향 정. 단수공천했어요. 단수공천. 근데 여러분, 김연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김연아 관련해갖고 사무리에서도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사실 부동산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원래 오세훈이가 그 SH 사장 앉히려고 했는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국 낙마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게 범죄는 아니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더큰 문제가 터진 게 있죠. 뭡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 문제 때문에 김연아는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김연아. 이게 어떤 문제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연아가 고향정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직 국회의원이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시의원들,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4,200만 원. 2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사람이에요. 현재 검찰로 송치됐죠. 검찰로 송치. 검찰이 아직 기소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 얘기 못 들었어. 근데 우선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라는 거는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검찰로 보낸 거죠. 기소 의견을 보낸 거예요. 기소 의견이 아니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내버리지.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이 걸려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연아를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김연아 수사 중이야. 지금 수사 중. 정치자금법으로. 그런데 지금 신중희 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송영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돈 문제는. 송영길하고 김연아의 다른 점은, 우리가 송영길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중범죄처럼 여기지만, 사실 감옥에 들어간 거는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를 뭐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구속을 시킨 거지, 그게 그 사람이 유죄라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송영길과 김연아가 둘다 사실 돈 문제인데, 송영길은 감옥에 있는 거고 김연아는 감옥에 안간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수사 중이라고요? 근데 수사를 송영길처럼 세게 안 하고 있죠. 검찰이 송영길 수사하듯이 세게 안 하고 있잖아, 김연아는 지금. 세게 안 하고 그냥 송치만 됐고,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근데 지금 무혐의 아니고요. 불기소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수사 중이야. 사건이 살아있어,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공관위원 이철규. 이철규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실제적인 한동훈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동훈이 있고 윤석열을 대변하는 이철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철규가 직접 나와갖고 얘기했어요. 김연아 전 의원은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보로 판단해 공천 명단에 포함했다. 다른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 너무 분명하게만 했죠. 분명하게. 지금 얘네들이 김연아가 무슨 의혹이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입증된 게 없어라고 이철규가 직접 나와가지고 아예 딱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없는 거거든, 얘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 하지 마.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국힘에서 김연아 공천 보류. 비대위에서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이철규는 비대위가 아니죠. 공관위원이에요. 공관위에서 김연아 공천할 거야. 다 조사해봤더니 별거 없어. 했는데 비대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에서 문제 있는데 그거 안 돼. 재검토했다는 거죠. 박정화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김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었던 건에 관해 정의가 분명치 않다.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수사 중이라는 거지. 검찰 수사 중이라는 거야. 한동훈은 뭐라고 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 로직이 있어야 한다.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김연아 지금 검찰한테 수사받고 있어.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공천을 해. 그 말이거든요. 이거 들으면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진석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를 넘어서 재판받고 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 나온 상태죠. 6개월 나왔는데 그냥 구속만 안 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6개월 유지되면요. 아마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정진석. 근데 이런 정진석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수공천 했어요. 단수공천. 정진석만 있습니까?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누군지 아시죠? 이재명과 그 조폭. 지금 이재명과 국제 마피아파라는 그 조폭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심에서 유죄 나왔고요. 2심에서도. 2심이 언제였냐면 1월 31일 날 2심이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에? 원희룡하고 같이 지난 2월 15일 날 단수공천 했어요. 단수공천. 성남 수성에 단수공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연아는 억울하지. 나는 아직 수사 중인데. 내가 지금 무슨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검찰이 그냥 수사 중인 거야. 근데 난 수사 중이라고 공천을 그냥 취소를 해버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넘어서 기소가 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그 심지어 유죄가 나온 정진석하고 장영하는 공천을 줘? 너무 어이가 없잖아 사실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조국 신당 관련해갖고 야 조국이 항소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어떻게 당을 만드냐 뻔뻔한 새끼 그러는데 국민의힘은요 이런 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이 국민의힘이 자꾸 왜 민주당 범죄자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공천 주냐 조국신당 조국 너 지금 유죄 나온 놈이 왜 당 만들었냐 그런 말 나오면은 이런 걸로 맞받아 쳐야죠. 제일 좋은 무기가 이거예요. 정진석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법 판단이 매우 판결이 들어간 판단이라는 거야. 지들 멋대로. 지들한테 아쉬우면 그래. 아쉬우면. 웃기는 놈들. 그래서 요번에 그 김연아를 지지하는 전 현직 지방의원들이 김연아 공천 보류 철회하라고 집단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집단으로. 우리 김연아 의원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억울하다 그렇게 진짜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이거 이렇게 성명 낸 전현직 지방의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갖고 김연아한테 정치사용법 줘가지고 그게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돈 준 놈과 돈 받은 놈이 함께 지금 서로 우리 억울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김연아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동훈한테는 억울할 수 있지. 야 비대위 나는 지금 수사 주는데 겨우
겨우 수사 중인데 왜 지금 정진석 같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별것도 아닌데 아직 재판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단속을 써주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패널들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 정도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연아? 왜 김연아는 공천을 보류했을까? 김연아보다 더한 사람들은 공천 줬으면서 막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한 발 때 나가서 김연아를 왜 보류했을까? 왜 보류했을까?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누가 줬냐면은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가 아까 그 전현직 도의원들이 막 입장 배포한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돈 봉투 준 분들이 돈 봉투 받은 사람 살려내라고 하고 있네요 하면서 막 비판을 했어. 근데 봉지욱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물론 이거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봉지욱 기자가 본인이 그냥 그 이 추정하는 거야. 그거 아니냐라고. 뭐냐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연아 경기 고양정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가 이틀 만에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태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검경에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김연아 후보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어? 봉지욱 기자의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정보가 뭐 없으니까 근데 김연아 기사가 많이 안 나오니까 아, 검찰이 왜 김연아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지?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봉지욱 기자는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연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을 한동훈이 알고 있었다. 한동훈이 뭘 알아요? 검경의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이죠 추정.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단순히 김연아가 검찰 수사 중이다 그게 아니고 한동훈이 볼 때 검찰 수사 내용을 보니까 김연아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실형 나오겠는데 그런 판단을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별거 아닌 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공천해버리는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미리 알고 야 김연아 공천해도 되는 거야? 말한 거야. 그럼 갖고 와봐. 해가지고 그냥 봤어. 봤는데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겠는데?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보류한 거 아니냐. 봉지욱 기자의 요 글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물론 이걸 증명할 길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의심은 드는 거지. 야, 저희들 지금 공천 과정에서 누구는 겉보기에 누구는 실형 나왔는데 공천해버리고 누구는 그냥 수사 중인데 공천 안 하는 게 저것들이 지금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수사 내용을 대충 알면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유죄가 나오겠는데? 실형이 나오겠는데? 아 이거는 뭐 안 나오겠는데?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연아 문제를 나중에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고 가려고 보류한 게 아니냐. 그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왜? 검찰이 수사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라면. 야, 물론 아직 뭐 확정된 게 없으니까 의심만 하는 건데 민주당은 그런 쪽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다 사실 우리가 제 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검찰 수사 내용을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한동훈이 뭐 검찰 내부의 사람들 다 이미 지가 알고 있고 지 수하였는데 지가 필요하면은 검찰 내용 수사 내용 뭐 아는 거 뭐 어렵겠어요? 겉으로는 부정하겠지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저것들이 다 서로 알고 있구나 서로 정보 주고받는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우리는 아마 공천할
공천에 있어가지고도 아마 그런 게, 그런 자료가, 수사 내용들이 적용한 게 아닌가. 왜냐면, 딴 사람도 딴 사람이지만, 김연아 거는 정말 이상하거든요. 공천 딱 이철규가 하자마자 이틀 만에 갑자기 그냥 보류해버리잖아.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갑자기. 전 여기서, 아, 이 검찰하고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이런 사실을 나중에라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이게 검찰의 사실은 정치 개입인 거거든. 이게 진짜라면. 선거 개입이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내 공천 개입 아니야. 이런 게 만약에 밝혀지면요. 검찰은 정말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의심된다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그냥, 아, 있었구나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시 조사할 수 있을 때 다 조사해 봐야 돼, 한번 이거. 예, 이게 오늘, 김연아 의원 단수공천 그 보류와 관련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